난 데니 어 말은 되지 어 한 둘 셋 늘어난 하나 생 물결 속에 나 이제 내가 바라던 간절히 원했던 그 꿈속에 이제 너희들이 꿈을 찾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 이제껏 우리 지켜줬듯이 걱정 마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많은 시간 지나가 필요 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서 나라고 생각한 나의 부지런 마음 알게 한 너희들의 함성만이 남아 가슴 속에 남아 나의 힘의 원천이라 생각하는 나의 마음 오라 함께 웃을 수 있지 울을 수 있지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언제나 함께하지 Danny, 계산, 호의와 태우 그리고 난 누구? 너와 누가 함께 기쁨 나누며 때론 실망시켜 가며 서로 아껴 너무나 자랑스러운 하늘색 풍선 없어 이제 난 불안한 건 나 큰 형으로서 약속해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며 너의 기다릴게
오늘 이런 감사소리를 들은 제가 그냥 가만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죽도록 놀다 가는 걸 알았죠?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자,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얼굴 모르는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친구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됐어요? 와요! 어찌요! 각지 태서 못 보여드린 것들도 오늘 다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재밌게 들어가요. 오케이! 준비요!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지훈이 가족 모임입니다. 진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준영이 형의 말대로 콘서트에 못 보여드린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나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만의 공간이니까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 사랑 안 할 거야. 왜? 사랑하면 너무 아프단 말이야. 왜? 사랑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왜? 사랑은 아픈 밖에 없어. 왜, 맨? 왜 나를 떠나보고 갔었는지. 왜 너도 맨 거지. 지하철에 막을 보고 울고 있는 건데 아직도 모르나 너의 마음 떠나는 걸. 이제는 너와 나 아무 상관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 믿기지 않아. 너를 잊기에 추억들이 너만 나 내 마음이 멀어질 걸 알게 된 걸. 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들고 한 번도 꿈에도 동감으로라도 해봐도 여기 없는 상상이고. 이제는 없잖아 살아갈 수 있나.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살 수 있나. 이런 고민 속에도 해가 저무는 걸 보니 네가 없어도 세월이 가잖아.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너를 보낸건지. 왜 이러고 살아있는지. 왜 이렇게 밤까지 오는지. 이렇게 파고가 죽는 게 있어.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연극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먼저 그댄 정말 나를 모르죠. 진짜 나 다른 건 잊지 마 고개 돌리지 마
기다릴 거니까. 가자와 와와 오나노 동동 I never let me go I never let me go
만나자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 Number one Fan G.O.D. It's in the place to be 지금부터 나한테니 사랑이 나는 거 참 알다가도 더 모르겠고 무조건 이거 어려워 추워 공식보다 복잡하고 안 그런지 알면 다시 또 빠져들고 Just my love for me and my love for you baby You are the sunshine that lights my heart within And I'm sure that you're an angel in disguise Come take my hand and together we will rise On the wings of love and above the clouds정말로 뒤쪽에 계신 분들은 주경기장 오면 잘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리고요 다음 노래는요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와, 준비됐죠? 예예 예. 음악 주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이쪽 보고 해야지. 라고 말하는 너의 눈빛이 흔들려 너의 불안한 마음에서 가려보려 너의 달콤한 말로도 나를 속여보려 하지만 너의 한없이 어색한 미소 가슴에 시간이라고 내게 말해주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럴 더 이상 했어 설명하지 마 그린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나는 외식몇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그런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내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춥게 두신 비상금 물어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지키시질 않아요 박근혜 한 곡 더 부를게요. 사랑한 사람들 보내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 재밌다. 너무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보는 순간들이었어
철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냥 같이 모여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기사님 먼저 제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사입니다. GOD 가족 모임 벌써 세 번째네요. 작년 가족 모임 때 앞으로 창단식이나 팬클럽 뭐 이렇게 말고 가족 모임이라고 말하자고 한 거 기억하세요? 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니까 정말 기분 좋아요. 그리고 점점 식구가 늘어가는 거 보니까 왠지 모를 그 뭐라 그럴까 좀 마음속에 포근함, 뿌듯함과 동시에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말만 해드릴게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는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러면 저희 GOD는 언제나 같은 곳,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사랑하고요. 언제나 같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5집이 앞에 딱 있으니까 뭐 1, 2, 40도 뭐 부담이 됐었지만 5집은 특히 더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5집이라는 이게 이 그룹에서는 이제 한계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100회 콘서트 하기 전에는 많이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45회 끝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GOD는 죽지 않았구나를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저희 5집은 대박입니다. Hello, man! 쭈이는 그리고 나머지 GOD 동생들도 대니, 계상이, 태우, 호영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저희들은 가요계에서 이렇게 탑으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건 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 거 팬 여러분들 없으면 GOD도 없어요. 그건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5집하고 55회 공연 남으니까 꼭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자,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매일 느끼는 건데요, 대단하다라는 거. 물론 GOD 다섯 명도 대단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GOD를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힘들 때마다 힘이 되고 영양제가 되고 보충제가 되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GOD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국한된 음악이 아닌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손자, 며느리 전부 다 GOD 음악 들으면서 그런 말들이 주위에서 들려요. 가족끼리 GOD 음악 부르면서 놀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자랑스럽고요, 계속 지켜나가고 싶고요,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계상형 말대로 저희 끝까지 믿어주시면 정말로
더 멋진 G.O.D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다섯 명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아니요 G.O.D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을 합쳐서 또 한 번의 신화를 거룩합시다. 오집 열심히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왜 마지막에 앉았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제가 말하는 차례가 오면은 되게 떨려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막 더듬고 막 이러는데 잘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저희들만의 공간, 이렇게 포근한 공간이 저희가 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좋은 말 많이 했고 정말로 저희 G.O.D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G.O.D도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더 큰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희 5집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만들고요. 55일 잘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조심히 가야 돼요. 알겠죠? 안녕. 너희들에게 yeah.